안녕하세요. 최석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1년 이후 시행될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혁신성장 지원 및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서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내용이 너무 길어서 오늘 할 분량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이라고 구분하였습니다. 첫 번째, 금융투자소득 신설입니다. 소득세법 4조의 규정이 될 텐데요. 기존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이 시행되는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을 소득구분에 추가하여 분류과세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기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현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것은 분류과세하기 위해서 추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B번의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개편입니다. 소득세법 4조, 17조, 조세특례제한법 91의 2조의 규정이 될 텐데요. 먼저 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개정안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집합투자기구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제 집합투자기구에는 적격 집합투자기구가 있고, 이 아래에 비적격 집합투자기구가 있습니다.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은 첫 번째,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자본시장법상의 집합투자기구, 즉 펀드만 적격 집합투자기구이고, 자본시장법에 의거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비적격 집합투자기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본시장법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일명 자본시장통합법 또는 자통법으로 불린다. 정식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이 법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7년 8월 3일 제정되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 중인 우리나라 자본시장 기본법이다. 자본시장법은 종전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증권선물거래소법의 이 6개 법안을 폐지 통합하여 법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한 법률이 자본시장법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격 집합투자기구가 되기 위한 요건의 첫 번째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여야 한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매년 1회 이상 결산하고 결산을 통한 이익 분배가 있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 매매, 평가손익은 분배하는 것을 유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냥 사내에 적립해 두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사내라는 것은 펀드가 되겠죠. 세 번째는 금전으로 위탁하고 금전으로 돈을 환급받아야 된다. 금전이 아닌 다른 주식이나 어떤 다른 자산으로 위탁하고 환급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비적격 집합투자기구가 되겠죠. 여기에 추가하여 하나가 더 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국세청에 매년 신탁재산, 소득금액, 분배금, 유보내역 등을 신고를 해줘야 적격 집합투자기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비적격 집합투자기구이다. 이런 뜻입니다.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소득 구분을 위해서 현행상 적격 집합투자기구는 어떻게 되고 또 개정안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분배 환매의 경우에는 여기 보면 계약형 집합투자기구,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구분 없이 둘다 분배 환매의 경우에는 배당 소득으로 과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계약형 집합투자기구와 회사형 집합투자기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형 집합투자기구. 계약형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으로서 운용회사인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인 신탁업자가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집합투자기구를 만들어 이를 금융위에 신고 및 등록하여 투자자에게 동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각하고 그 자산을 투자대상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대표적인 집합투자기구를 계약형 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에서 판매회사는 뭐냐? 은행과 증권, 보험사 등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가입시키는 회사를 판매회사라고 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펀드 매니저들이 소속되어 일반적으로 무슨 무슨 자산, 무슨 무슨 운용 등으로 불리는 회사들이 자산운용회사가 됩니다. 수탁회사는 판매회사로부터 펀드 자금을 맡아두고 자산운용회사가 지시하는 대로 펀드를 실제 운용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계약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형 집합투자기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펀드를 회사를 만들어서 운용하고 관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집합투자업자가 투자회사를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여 모집, 투자 등의 집합투자행위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모집과 투자 등 모든 관리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투자 자금을 모으기 위해 수익증권 대신에 회사기 때문에 투자회사에 주식을 발행하여 그 주식을 투자자에게 판매한다. 이렇게 판매를 한 돈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겠죠. 따라서 투자자의 지위는 주주가 된다. 그 모든 행위를 회사형 집합투자기구는 회사에서 관리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분배 환매의 경우에 너는 이제 계약형, 회사형 둘다 배당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의 경우에는 국내 상장 주식,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 국외 주식, 이렇게 되어 있고, 주식형 ETF의 경우에 계약형의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시키고, 회사형의 경우에는 대주주의 경우에는 양도로 보고,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과세 제외한다. 또 양도의 경우에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에 주식형 ETF가 아닌 주식은 계약형의 경우에는 배당으로 보고 회사형의 경우에는 대주주의 경우에는 양도,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과세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양도의 경우에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계약형의 경우에는 배당, 회사형의 경우에는 양도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주식형 ETF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대주주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형 ETF라는 것은 Exchange Traded Fund라고 하는데, Trade라는 것은 거래라는 뜻이죠. Exchange, 형태를 바꾼다는 뜻인데, 형태를 바꾸어서 거래를 하는 펀드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넌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그럼 인덱스 펀드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펀드란 펀드 중에서 국내 주식시장이라든가 금시장이라든가 특정 농산물 또는 전체 소비재 등 큰 범위의 시장 수익률을 지수화하고 그 지수를 따라가도록 하는 펀드를 지수형 펀드, 다른 말로 인덱스 펀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를 꼽을 수 있고 일반 주식형 펀드와는 달리 코스피 200과 같은 시장 지수의 수익률을 그대로 쫓아가도록 구성한 펀드를 인덱스 펀드라고 합니다. 코스피 200이라는 것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의 전종목 가운데 시장 대표성, 유동성, 업종 대표성,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건설업, 유통서비스업, 통신업, 금융서비스업, 오락문화 서비스업이 되겠습니다. 등을 선정기준으로 삼아 이 가운데 시가총액이 상위군에 속하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우선하여 200종을 선정해서 이런 200종의 시가총액을 지수화한 것을 코스피 200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 주식형 ETF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 투자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품으로 인덱스 펀드와 주식을 합쳐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최근에는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 외에도 배당주, 배당을 많이 주는 그 배당주들을 모아서 지수화해서 만든 ETF도 있고 가치주,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가치주들을 모아서 지수화시킨 그런 ETF도 있습니다. 다양한 스타일을 추종하는 ETF 등 배당주나 가치주 등 다양한 스타일을 추종하는 ETF들이 상장되고 있습니다. 다시 무엇이 대주주이냐? 2018년 4월 1일부터 는 지분율 1% 이상 혹은 보유주식 가치가 15억 원 이상을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을 대주주라고 합니다. 뭐 법인도 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코스피를 뜻하는 것이고 코스피의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4월 1일부터는 이게 바뀌었습니다. 지분율 1% 이상 코스닥의 경우에는 2% 이상을 보유하거나 보유주식 가치가 10억 원 이상인 주식을 보유한 경우를 대주주라고 합니다. 2021년 4월 1일부터는 지분율 1% 이상 혹은 보유주식 가치 3억 원 이상의 경우를 대주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15억 원에서 10억 원, 다시 3억 원 이렇게 됐으니까 거의 3년 만에 엄청난 과세 대상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대주주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대주주의 경우에 국내 상장 기타 주식의 경우에 양도의 경우에는 계약형의 경우에는 배당으로 보고 회사형의 경우에는 대주주의 경우에는 양도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가세 제외한다. 예,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 계약형의 경우에는 배당으로 보고 회사형의 경우에는 양도로 보겠다. 또 국외주식의 경우에 등록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의 경우에 계약형의 경우에는 배당 회사형의 경우에는 양도 또 국외주식의 경우에 미등록주식의 경우에는 계약형의 경우에는 양도 회사형의 경우에도 양도로 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과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이 개정안에서는 이제 국내 적격 집합 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분배의 경우에는 분배라는 것은 이익이 발생해서 투자자들에게 나눠졌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분배금의 원천이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금융투자소득 외의 경우에는 배당으로 과세를 하고 환매 양도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참고로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87일의 7조에 신설될 것인데요. 금융투자소득의 범위는 첫 번째,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두 번째, 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세 번째, 투자 계약 증권. 자본시장법 4조 6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집합 투자기구로부터 이익. 적격 집합 투자기구 분배금 중 원천이 금융 투자 소득인 것. 집합 투자 증권의 환매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 투자회사법 등 특별법에 따른 출자 지분 또는 수익권의 환매 양도를 포함한 소득을 말합니다. 국내외 파생 결합 증권. 자본시장법 4조 7항으로부터의 이익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로 파생상품, 자본시장법 5조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파생상품 결합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은 현행과 같이 이자 배당소득으로 과시합니다.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급은 현행 이자 배당 양도소득을 유지합니다. 법인세법 93조, 소득세법 93조, 소득세법 119조.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이것이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항목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적격 집합 투자기구인데요. 비적격 집합 투자기구라는 것은 위에 나오는 적격 집합 투자기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그런 펀드를 말합니다. 먼저 구분을 보면 분배 환매의 경우에는 계약형의 경우에는 소득 원천별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도관과세라고 하는데요. 또 회사형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득 원천별 과세, 도감과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원천별 과세라는 것은 도감과세라고 하는데요. 도감 이론의 사전적 정의는 투자에서는 투자활동에 있어 배당, 이자, 자본, 이득을 투자 대상으로부터 투자자에게 전달하여 주는 역할을 할 뿐이므로 투자회사와 투자자들 양측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이론이다. 즉, 이 투자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투자행위를 영위를 하게 되는데 회사로서 법인세를 내고 투자자들에게 또 소득세를 이제 과세하게 된다면 양측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므로 이는 부당하기 때문에 투자회사는 도관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므로 신탁의 수익자에게만 과세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므로 소득세법 제2조의 2, 제6항에 규정되어 있고 특정 금전 신탁의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라는 것이 도관과세 이론입니다. 그리고 현행소득세법상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는데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이나 채권의 양도소득, 즉 처분이익인데 그리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에 이제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므로 수익자가 개인이면 특정금전신탁의 소득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으로 원천별로 즉 수익자에게 배분된 그러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의 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득 원천별 과세, 즉 도감과세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의 경우에는 장내주식, 장내주식이라는 것은 상장주식이나 이제 코스닥을 말하게 되는데 계약형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도감과세를 하고 대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세로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과세제외 그 다음에 장외주식의 경우에는 계약형의 경우에는 도감과세 회사형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023년부터는
비적격 집합 투자기구의 과세 방식은 분배 금액은 배당으로 이제 과세를 하고 환매 양도 금액은 금융 투자 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유보 이익은 법인세를 과세한다. 유보된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새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조특법 92일의 이익 신설. 그 다음에 현재 국외 집합 투자기구의 경우에 현행으로는 분배 환매의 경우에는 계약형이나 회사형 모두 배당으로 과세를 하고 양도의 경우에는 계약형은 배당, 회사형은 양도로 과세하고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국외 집합 투자기구의 경우에 분배의 경우에는 배당 소득으로 환매 양도의 경우에는 금융 투자 소득으로 과세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여기 집합투자기구 과세의 경우에 국내 상장 증권 등의 거래와 평가손해금 과세에서 제외되고 있고 이제 개정안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삭제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행에서는 과세 제외 항목들이 꽤 있는데 여기에서는 과세 제외 항목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정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격 집합 투자기구에 도감과세를 적용하여 금융투자소득 손익통산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집합 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는 이제 양도소득세 뭐 배당 소득으로 이제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할 때에 개별적으로 이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손실이 이익이 났을 때는 과세를 하고 손실이 났을 때는 손실이 난 것을 이익이 난 부분에서 차감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월 공제도 없는 것인데 개정안에서는 손익을 통산하고 손익 통산하면서 단기에 이익이 아니고 손실이 난다면 그 손실 부분은 이월에서 공제를 허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비적격 집합 투자기구는 경제적 실질에 맞게 법인세를 적용해서 과세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유보이익은 법인세 과세 이런 뜻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향에서 금융투자소득 관련 정의에 대한 규정입니다. 소득세법 87의 2조에 신설될 예정이고요. 용어의 정의에 대한 규정이라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등이라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분증권, 지분애탁증권으로 즉 자본시장법이 아니면 해당이 없는 것이 되겠죠.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분증권, 지분 애탁에 따른 증권으로 지분 증권 관련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출자 지분을 주식 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식 등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본시장법 9조 21항의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이 되겠습니다. 및 부동산투자신탁법, 선박투자회사법 등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수익권은 집합투자증권으로 과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주식 등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채권 등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채무증권, 증권애탁증권으로 채무증권 관련 권리가 표시된 것, 지분증권이 아니고 채무증권입니다. 빚을 주고 그 빚에 대한 정서를, 즉 증권을 받아서 관련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채무증권입니다. 상법에 따른 파생결합사채, 이 채권 등에는 상법에 따른 파생결합사채와 조건부 자본증권, 양도성 예금 정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생결합사채가 무엇인지, 조건부 자본증권이 무엇인지, 양도성 예금 정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생결합사채라는 것은
Derivatives Linked Bond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파생결합증권 중에서 원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을 따로 분리한 형태가 파생결합사채입니다. 원래 사채라는 것은 원금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증권 주식이라는 것은 투자자의 책임과 힘으로 이익을 보든 손실을 보든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생결합사채라는 것은 이러한 파생결합증권 중에서 원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을 따로 분리한 형태인 것입니다. 파생결합증권은 ELS와 DLS가 있습니다. ELS라는 것은 주가 연계 증권으로서 Equity Linked Securities 이고 파생결합증권은 DLS Derivative Linked Securities입니다. 뭐 말 그대로 보면은 Securities 증권에 연계된 주식, 주가 이런 뜻이고 증권에 연계된 파생상품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주가 연계 증권 파생결합증권은 이자율, 환율, 실물자산, 원자재, 날씨, 파산발생 여부 등 다양한 기초자산 가격에 투자하는 것으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특정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면 예를 들어서 이 이자율이 5%에서 7% 사이에 유지가 된다 했을 때에는 얼마만큼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실물자산 환율도 마찬가지고 실물자산의 가격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사이에서 움직이면 그 약정된 수익을 보장하겠다. 이런 식으로 원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을 특정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면 약정된 수익을 얻는 상품을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증권 안에는 주가연계증권, 파생결합증권이 있는데 그 두 개를 파생결합증권이라고 하고 그러한 파생결합증권 중에서 원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이 파생결합사채인 것입니다. 기초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그 기초자산이 주가, 주식이랄지 주가지수 등에 연계된 주가 연계형 파생 결합사채가 있고 즉 Equity Linked Bond가 되겠습니다. 기타 파생 결합사채 Derivative Linked Bond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ELB는 주식, 주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고 DLB는 이자, 원자재, 신용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입니다. E는 Equity, 주식 D는 Derivatives, 파생 이런 이자율, 원자재, 신용 등을 기초로 자산으로 한 상품인 것입니다. 어찌됐든 원금을 무조건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ELB나 DLB나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조건부 자본증권이라는 것은 Contingent Convertible Bond라고 하는데 Convertible이라는 것은 전환 가능한 이런 뜻이죠. Contingent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런 말이고 그래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전환이 가능한 채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자본증권이라 하고 유사시에 투자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성 예금증서인데요. Certificated Deposit Certificated 하는 것은 보증이 되는, 보장하는 이런 뜻이죠. 보장하는 예금, Deposit 즉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무기명식의 정기예금으로 원래 금융실명제가 도입되면서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실명을 포기해야 하지만 양도성 예금증서는 무기명 방식 예금이며 최종적으로 증서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예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금융거래일 때만 실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증서이죠. 증서를 직접 넘기는 경우는 실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D번 비과세 금융투자소득 금융투자소득 중에서도 과세가 되지 않는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입니다. 소득세법 87의 3조로 이제 신설될 것이고, 공익신탁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이 비과세 금융투자소득 중에 하나입니다. 공익신탁 이익이라는 것은 공익에 사용하도록 신탁된, 즉 맡겨진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 이것은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이 되고, 두 번째,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파산선고에 따라 해체 과정에서 재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이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이다. 즉 과세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금융투자소득세 감면. 금융투자소득세에도 감면세액이 있는데 소득세법 87의 4조에 신설될 것이고, 감면액은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전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산출해서 거기에 곱하기를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 금액에서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기본공제 공제가 된 거는 감면을 해주지 않겠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5월을 차감한 금액을 나누기 하기를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한 것에다 감면율을 곱하면 이 금융투자소득세 감면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감면율은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0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기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의 공제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합해서 5,000만원 기본공제, 또 다른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합해서 250만원을 공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F번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계산입니다. 소득세법 87의 5조에 신설될 것이고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왜냐하면 이 각각이 세율도 틀리고 계산방식도 다 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해서 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에서 금융투자소득금액 마이너스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에서 다시 금융투자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이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 됩니다.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은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다시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온 금융투자 이월결손금을 차감해서 구합니다. 그런데 이 금융투자소득금액 마이너스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계산할 때에는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국내 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금액, 요거는 기본공제가 5,000만원을 했죠. 기타 금융투자소득을, 이거는 기본공제가 250만원을 공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분하여 계산해서 합산 금액을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 이월결손금은 각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 중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 각 과세기간 5년이라는 직전 5개년이니까 당해 년도 말고 그 전 해부로부터 소급해서 5개년까지의 발생 결손금이 되겠습니다. 당해 년도 결손금을 차감한다는 것은 당연히 당해 년도는 이익이 발생했다는 얘기니까 이 5개년은 직전 5개년이 되겠죠. 그 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 물론 그 5개년 동안에도 이익이 발생하여 그 직전 5개년 결손금이 차감된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고도 남은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공제되지 않는 금액, 즉 이월 결손금은
예정신고, 확정신고, 그 다음에 결정, 경정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에 한정합니다.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소득세액의 계산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87의 6조에 신설될 것이고 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 순서는 금융투자소득산출세액은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금융투자소득결정세액은 금융투자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해서 구합니다. 감면세액은 위에서 금융투자소득세액 감면, 예, 세액 감면, 예, 여기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금융투자소득총결정세액은 금융투자소득결정세액, 여기에서 산출된 결정세액에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더해서 금융투자소득총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적용시기는 마찬가지로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H번에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어제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소득세법 87의 7조 신설될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의 범위는 어떤 것들이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주식 등이라는 것은 여기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분증권, 지분애탁증권으로서 지분증권 관련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출자지분, 이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위에서 마찬가지로 보았고, 투자계약증권, 자본시장법 4조 6항의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됩니다. 투자계약증권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그 타인이라는 것은 다른 투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간의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뭐 타인과 투자자니까 투자자는 사업에 참여하지는 않겠죠. 아마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기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호외의 기준에 즉 미군 판례에 따라서 나온 개념인데 첫 번째 이익을 기대하고 두 번째 공동사업에 세 번째 금전 등을 투자하고 네 번째 타인의 노력의 결과 그 대가를 받는 계약이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인터넷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네티즌 펀드에 대한 지분, 이제 피라미드형 거래 등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금융투자소득입니다. 적격 집합투자기구 분배금 중 원천이 금융투자소득인 것. 어제도 이제 살펴봤고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강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부동산 투자예산법 등 특별법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수익권의 환매 양도를 포함한다. 그 다음에 국내외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법 4조 7항 ELW를 포함하는 그러한 국내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이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됩니다. ELW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LW라는 것은 주식 워런트 증권이라고 하는데 Equity Linked Warrant입니다. 워런트라는 것은 보장하는 워런트 정서, 정서에 연계된 주식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주식 워런트 증권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 주권의 가격 또는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약정된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 또는 금전을 수수하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이다. 특정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특정 시점,
예를 들어서 만기 상결 후에 사전에 정한 가격, 행사 가격, 예, 10만 원으로 정했다 하면 그것보다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그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서 만기 상결 후에 행사 가격 10만 원보다 가격이 높다면 이득을 본 것이고 가격이 낮다면 손실을 본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한 가격보다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그 수익성이 결정되는 상품이 ELW, Equity Linked Warrant입니다. 주식 워런트 증권은 콜 워런트가 있고 풋 워런트가 있는데 콜 워런트는 기초 자산을 권리 행사 가격으로 발행자로부터 인수하거나 콜이라는 것은 매수한다, 인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차액, 그 만기 결제 가격에서 권리 행사 가격, 요 차액이라는 것은 이익이나 손실을 말하는 거죠. 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워런트입니다. 기초 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라 이익이 발생한다. 즉, 행사 가격이 10만 원이라면 행사 시점의 가격이 10만 원보다 비싸다면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기초 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되고 풋 워런트는 기초 자산을 권리 행사 가격으로 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즉 팔거나 그 차액을 파니까 이제 내가 수령을 하는 것이죠.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워런트로서 기초 자산의 가격이 즉 내가 팔 시점에 가격이 상승해야 파는 거니까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풋 워런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국내외 파생결합 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이 금융투자 소득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 부분은 현행 이자 배당 양도 소득으로 해서 과세를 한다. 그대로 변동 없이 과세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파생상품 자본시장법 5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대인데 이 자본시장법 5조라는 것은 파생상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5조, 이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증권선물거래소법 등 6개의 법을 폐지 및 통합해 법체계를 개편한 법률로서 자본시장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를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 효율성 등을 높임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파생상품에 대한 대선 규정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번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등 채권 등 투자계약 증권 소득금액 계산 방법입니다. 소득세법 87의 9조, 소득세법 87의 10조, 소득세법 87의 11조, 소득세법 87조의 12조에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럼 주식 등 소득 금액은 주식 등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것이 됩니다. 채권 등 소득 금액은 채권 등 양도가액에서 보유기간의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것이 됩니다. 채권 등 양도가액이라는 것은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는 이자 소득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보유기간의 이자를 차감한 채권 등 양도가액에 대해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채권 등 소득금액을 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계약증권 소득금액이라는 것은 투자계약증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투자계약증권은 위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주식 등 채권 등 투자계약증권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됩니다. 적용 시기는 마찬가지로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K번 주식 등 채권 등 투자계약증권의 필요경비 계산식입니다. 소득세법 87의 13조에 신설될 예정입니다. 먼저 주식 등 채권 등 투자계약증권 소득의 필요경비는 1번, 2번, 3번을 합한 금액인데 1번이라는 것은 취득가액에서 곱하기 하기를
1번은 취득가액을 말하는데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액, 환산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주식의 경우에는 이동평균법, 채권의 경우에는 개별법과 이동평균법 중 선택해서 적용합니다. 2번은 자본적 지출액을 말합니다.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취득 이후의 소송 비용 등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양도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주식 등 채권 등 투자 계약 증권 소득의 필요 경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식 의제 취득가액 도입 항목이 있는데요. 의제 취득가액의 대상은 2022년까지 비과세되는 투자 증권 소득은 2022년까지는 비과세되는 항목들이 몇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액주주 국내 상장 주식이 비과세되고 소액주주가 KOTC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 주식시장입니다. 를 통해서 양도하는 중소 중견기업 비상장 주식은 2022년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2022년도에까지는 비과세니까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22년 말까지는 다 처분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제 취득가액은 이둘 중에 큰 가액을 하는데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높은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료일의 가액 중에서 단 과세기간 종료일이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 그 전에 매매가 없는 날, 종료일부터 매매가 있는 날의 가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정 이유는 실제 필요 경비를 공제하되 법 시행 직전 대규모 양도를 방지하기 위해 의제 취득가액을 의 규정을 도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팔겠습니까? 2020년도에 아무래도 실제 취득가액보다는 2020년도 과세기간 종료일이 가격이 높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면은 양도차익이 발생할 거니까 그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2022년에는 비과세가 되니까 2022년까지는 일단은 팔 것입니다. 팔고 뭐 다시 산다면은 새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가액이 될 것이니까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취득가액을 올리겠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가액을 인정을 해주겠다 하는 것이 의제 취득가액입니다. 그런 뜻이고요.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I번 필요경비 계산 특례입니다. 소득세법 87의 14조에 신설될 예정이고 배우자로부터 정려받은 주식 등 양도시 필요경비 계산 특례입니다. 요건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정려받는 주식 등을 양도할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정려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의제한다. 부동산의 경우에도 특수관계자로부터 정려를 받았을 경우에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와 같은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부동산의 경우에는 5년, 주식의 경우에는 1년이라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배우자에게 정려받을 때에는 이 취득가액을 평가를 높이 해서 취득가액을 올렸다가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차익이 얻게 됩니다. 또 배우자로부터는 6억까지는 정려세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주식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배우자에게 정려를 했다가 다시 1년 이내에 파는 식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려세 필요경비 산입, 정려받은 주식 등에 대해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정려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에 정려세 납부세액은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필요경비에 산입해주겠다. 기납부세액 공제가 아닌 필요경비로 산입을
인정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비교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와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큰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와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소득금액이 클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특례를 적용한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니까 이렇게 비교해서 오히려 정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이 정여받을 시점의 취득가액보다 크다면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 거니까 그때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주식 등의 필요경비 계산 취득가액 특례입니다. 그때의 취득가액은 1번과 2번을 합해서 구하는데 1번은 비상속인의 취득가액 곱하기 가업상속공제 적용률 그러니까 가업상속을 받으면서 공제받은 율만큼은 비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하고 그 위에는 상속을 받으면서 취득을 한 거니까 가업상속공제 적용률을 차감한 비율만큼은 이 상속 개시일의 자산가액으로 필요경비 취득가액을 인정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개정 이유는 배우자 정렬을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적용 시기는 마찬가지로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M번입니다. M항 집합투자기구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소득금액 계산방법의 규정입니다. 소득세법 87의 15조, 87의 16조, 87의 17조에 신설될 예정입니다.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은 1번과 2번의 합계입니다. 1번은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 이거는 이익이 발생했을 때 나누어주는 금액이죠. 기준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입니다. 완전히 양도했을 때 양도가액과 기준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세 전환 전 비과세 소득분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2020년까지는 비과세가 되는 거니까 그런 비과세 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겠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입니다.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분배금, 회수한 금전액가액, 지급한 금전액가액 및 보수,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과세 전환 전 비과세 소득분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파생상품 소득금액은 선물, 선도, 서왑, 옵션에 대해 계약 시 약정한 금액, 약정가액, 최종 결제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그다음 적용 시기는 마찬가지로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N항 기준시가 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득세법 87의 18조에 신설될 예정이고요. 기준시가 계산방법 상장주식은 상정세법 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상정법 63조는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대한 법 규정입니다.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 다음에 비상장주식 신주인수권 채무증권은 상정세법 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에 다음에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수익증권은 상정세법 65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에 상정세법 65조는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준시가를 산정을 하고 적용시기는 마찬가지로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금액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국내 상장주식, 공모 국내 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KOTC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5천만 원을 공제를 해주는 것이고 둘째 기타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는 이러한 투자소득을 제외한 나머지의 기타 금융투자상품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250만 원입니다. 한도가 있는데요. 한도는
금융투자소득금액과 기본공제금액 중에서 작은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투자소득금액이 기본공제금액보다 적다 하더라도 그 작은 기본공제금액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작은 금액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이너스 소득, 즉 환급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앞으로는 금융투자소득은 전부 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소득세 세율입니다.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이고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는 25%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소득 신고 및 납부입니다. 금융투자소득도 예정신고 납부가 있고 또 확정신고와 납부가 있습니다. 먼저 예정신고 및 납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금융투자소득의 예정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은 첫 번째는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소득, 두 번째는 금융회사 등을 통해서 지급받았으나 취득가액 불분명 등의 사유로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입니다. 다음으로는 금융투자소득 신고 및 납부입니다. 금융투자소득도 예정신고 및 납부가 있고 또 확정신고 및 납부가 있습니다. 예정신고의 대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소득, 이 말은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소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굳이 예정신고하고 납부할 필요가 없겠죠. 두 번째는 금융회사 등을 통해 지급받았으나 취득가액 불분명 등의 사유로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 즉 금융회사를 통해서 지급받았지만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다음은 금융투자소득 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의 예정신고 및 납부, 예정신고 납부할 대상은 첫 번째는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소득, 그럴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금융회사 등을 통해 지급받았으나 취득가액 불분명 등의 사유로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 결국은 이 둘 다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및 납부를 통해서 세금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신고 방법은 금융투자소득 금액 또는 결손금을 세무서장에게 신고 또는 세액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도 신고 대상이 되고 결손금도 신고 대상이 되는데 결손금의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사항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기간, 신고기간은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경우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1개월입니다. 반기라는 것은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을 말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1월, 6월의 지급이다. 그러면 말일 6월 30일로부터 2개월, 8월 말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받았으나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경우 또는 부담부 정려 채무액으로 양도로 보는 경우, 부담부 정려 채무액이어서 양도로 보았을 경우에도 뭐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급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고 이 경우에는 지급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및 납부.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납부 대상은 원천징수세액 및 예정신고세액 대비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자. 이 말은 원천징수를 했거나 위에서 이야기한 예정신고를 했는데 그때 낸 세금 대비 추가납부세액이 없을 경우에는 예정신고나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끝이 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급세액이 있는 자. 원천징수를 당했는데 나중에 손실과
합산을 하는 등의 사유로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통해서 환급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확정하려는 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서 원천징수를 당하거나 세금을 낸 적은 없지만 다음 과세기간에 결손금 차감을 위해서는 결손금 확정을 해야 하니까 이때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원천징수되어서나 비과세,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 이 말은 이번에 환급세액이 있는 자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된 경우는 확정신고가 불필요하다 말씀드린 내용이고, 이 확정신고 납부는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올 말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또 납부세액이 있다면 세액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납세자가 금융투자소득을 신고하게 되면 세무당국은 결정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경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느냐 하면 예정신고, 확정신고 의무자의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무당국에서 결정을 해서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정신고, 확정신고 내용에 탈류 오류가 있다면 세무당국은 경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결정 또는 경정을 했는데 탈류나 오류가 발생했다면 그 또한 경정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빈 서류로 신고 내용을 인정,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뭐 실사를 나간다든지 해서 세액을 결정, 경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관청의 결정, 경정 내용은 납세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다음, 과세관청의 거래명세 조회. 과세관청이 보았을 때 신고 내용에 탈류, 오류 등이 있어서 이의 확인이 필요하다면 투자매매업자라든지 금융투자상품 발행법인 등의 거래명세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개정한 이유는 과세관청의 조세부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금융투자소득세의 징수 및 환급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징수. 납세자가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세액을 미납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독촉을 하고 독촉에도 응하지 않으면 다시 최고를 하고 최고에도 응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압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징수 또는 납부세액이 결정 경정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 금융투자소득세의 환급입니다. 예정 확정신고 납부세액이나 수시부가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이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또는 다른 국세가산금 등에 충당, 즉 상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계요. 원천징수 의무자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등은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대리 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한다. 원래는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자와 대리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원천징수를 대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대상 소득은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금융투자소득은
금융 예사기 때문에 원천 징수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천 징수 기간은 반기별로 원천 징수를 하는데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다다음 달 말일까지 한다고, 예. 대상 소득은 금융 예사 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금융 투자 소득. 원천 징수 기간은 반기별로 하는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것을 원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중도 해지 계좌는 상반기의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계좌 해지일까지. 하반기의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계좌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하게 되고, 세율은 20%가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는 25%이지만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20% 세율이 됩니다. 다음은 원천징수 방법입니다. 첫 번째 손익계산인데요. 반기 동안 개별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순차적으로 합산해 나가면서 반기별 투자소득 금액 또는 결손금 계산에 대해서 이제 결손금을 손익계산합니다. 결손금도 신고를 해야 차후 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익계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본공제 신청계좌는 누적 손익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부터 인출 제한이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금액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부터 인출 제한이 적용이 되는데, 이제 인출 제한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잠정 원천징수세액 즉 수익 곱하기 20%가 인출 제한됩니다. 초과하는 거래부터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을 초과한 1천만 원이 발생하였다. 그러면은 3억 미만의 경우에 2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200만 원 곱하기 20% 하면은 40만 원이 됩니다. 즉 40만 원은 인출 제한이 된다. 그러면은 200만 원 중에서 160만 원은 인출이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손금율. 상반기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 금액에서 차감하시면 되겠습니다. 차감해도 하반기에도 소득이 없다. 그러면은 잔여분 결손금은 이월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액납부는 금융회사 등은 인별 원천징수 세액을 인별로 과시한다는 뜻입니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은 7월 1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도 해지 계좌의 경우에는 계좌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입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금융회사 등이 원천징수한 경우 인별 금융투자소득금액이 기재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까지 그 마지막 달이라는 것은 6월 말이면 6월 말, 12월 말이면 12월 말이 되겠죠. 다음 달 말까지니까 8월 31일까지 또는 2월 28일까지 금융투자소득금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발급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의무적으로 발급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중도 해지 계좌의 경우에는 계좌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결손금 통지서는 원천징수 기간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인별 금융투자 결손금 통지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만, 다만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까지 투자 결손금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발급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 다음에 특정 금전 신탁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금융투자소득을 추가하고 원천징수 시기를 일원화했습니다. 기존에 원천징수 과세가 적용되는 특정 금전 신탁 등의 원천징수는 이자 배당 소득이 대상 소득이었습니다만 여기에 다시 금융투자소득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천징수 시기는 이자 배당 소득이 신탁에 기속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의 특정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이의 내용은 전과 동일하고 개정안의 반기별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148의 2조인데요. 148의 3조를 준용한다. 148의 2에 따른 원천 징수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해야 한다. 148의 2에 따른 원천 징수라는 것이 비적격 집합투자기구로서 계약형 집합투자기구가 분배, 환매, 양도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도감가세 원칙에 따라서 이자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원천별로 따로 구분 징수하기 때문에 이 금융투자소득과는 통산이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니까 특정금전신탁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고객이 지정한 운용방법 조건에 따라 운용한 후 운용수익을 배당하는 신탁, 특금이라고도 한다. 고객들로부터 돈을 예탁받아 이를 대출이나 채권 등에 적절히 투자한 뒤 일정 기간 후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는 금융상품을 신탁이라고 하며 특정 금전 신탁은 고객이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기업함 회사채를 구입해 달라고 지정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소득의 지급명시에서 제출입니다. 지급명시에서 제출 업무는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데 소득세 납세 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명시서를 만들어서 이자 배당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급명시서를 세무당국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 이자 배당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근로퇴직소득에 더하여 금융투자소득도 지급명시서 제출 업무에 추가를 한 것입니다. 제출기한은 이자 배당소득 등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이 됩니다. 현재 이자 배당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 의무. 현행은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는 다음의 자료를 거래발생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생상품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KOTC에서 주식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 등 주권상장보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의 거래내역으로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개정안을 보면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보관 업무, 금융회사 등은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장내외 거래내역을 거래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거래내역 제출 의무, 금융기관 등은 국세청장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하기 전에 제출하던 업무를 요청하는 경우에 제출한다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대신에 여기에는 보관 업무는 없는데 여기에는 보관 업무가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제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청하는 경우에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증권거래세율 인하 방침입니다.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는 0.1%에 농어촌특별세 0.15%는 또 별도입니다. 그러면 0.25%가 됩니다. 코스닥은 0.25%, 코넥스는 0.1%, 비상장 장외거래는 0.4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하고 22년은 이제 단계적으로 인하를 하기 때문에 0.08, 0.23, 0.10, 0.43%로 다운되고 2023년에 가서는 코스피의 경우에는 0%, 하지만 농어촌 특별세는 뭐 인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0.15% 그대로 납부를 해야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0.25%에서 0.15%로
인하됩니다. 코넥스는 0.10%에서 그대로고 기타의 경우에는 0.45%에서 0.35%, 0.1% 인하됩니다. 이 기타라는 것은 비상장, 장애 거래를 말합니다. 네, 오늘은 혁신성장 지원 및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